저 저기 막 사람이 막 나무 베고 있잖아. 저 여기 베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무를 막 한물 베면 되나? 야, 그 가만있어 봐. 저기요! 저기 아저씨!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아니 있잖아요 아저씨! 이거 이렇게 자르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고요? 저희가 중간 한번 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세요 2천만 원. 그래 아니 그래. 아니 크시네. 제가 산 소유주고요. 에? 주인 이신 거예요? 예예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나무를 그 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검은 보석 아주 귀한 놈을 주기 위해서. 무슨 보석 얘기를 하시지? 예예예. 예, 예. 그 검은 그 보석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 그 숙종 임금님께서 드셨던 보약이에요. 아니, 보약? 보석인데 보약이야. 보석 보약? 근데 도대체 뭐예요? 어? 저게 뭐예요 저게? 쟤네들이 먹을 거예요 이게? 잠깐만.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와. 염소가 이걸 먹는다고요? 자 먹자. 방목해 키우는 흑염소지만 겨울철에는 사시사철 푸른 잣나무를 베어다 먹인다고 합니다. 잣나무 잎을 이렇게 막 먹는 것도 진짜 신기해요. 진짜 잘 먹어요. 잘 먹습니다. 그 지금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목을 시키다 보니까 산에서 나갖고 내려오고 해서 대략 한 400여 마리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마리당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가는데요. 한 연패출 한 2억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그럼 얘네들 진짜 보석이네. 네, 보석이죠. 네. 근데 그게 검은 보석인데 왜 이렇게 보면 얼룩말처럼, 얼룩말이라 해야 되죠. 이렇게 새끼네들인데. 옛날서부터 그 흰 염소가 그 사람 몸에 더 좋다고 이제.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흰 염소하고, 그, 검은 염소, 흑염소하고, 짝짓기를 하면, 네. 이제 반반씩 이렇게 그 나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저렇게 반반씩.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생리적인 작용이죠. 뭐,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싸우고, 이 흑염소는 쓴놈 하나가 암놈을 150마리에서 200마리를 거느립니다. 한 마리가요? 한 마리가. 최고다, 최고. 네. 네. 예, 그러세요. 배우시겠다 그러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엄청 많은데? 많죠? 오, 근데 얌전해요. 많이 좋아하세요. 막오는데? 막오는데? 이게 뭐야? 이래, 이거 막 올라가. 아버님 방목인데 뭐 그렇게 사료를 줘요?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고 산에 가도 먹을 게 이렇게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애들을 그 꼬신 거죠? 이야, 사료를 꼬신 거죠? 너무 쉽게 넘어갔네. 내가 아마 잘 넘어갔는데. 맛있는 사료를 매일 같은 시간마다 공급해 멀리 나가 있는 흑염소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고 하는데요. 이야, 저, 우와, 아니, 이게 뭐야? 우와, 나와. 아니, 이거, 우와. 아니, 이게, 예, 왜, 이게, 왜, 이게, 황금알이, 여기 계란이 왜 있는 거예요? 그게 닭 있다는 얘기지. 예, 여기 이제 토종닭. 토종닭하고 같이 키워요. 왜요? 사료를 이렇게 주다 보면, 그, 뭐,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닭이 그걸 주워 먹으니까. 닭이 얻어먹으러 들어와요. 예, 예, 예. 물론 차이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모두들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그때, 한켠에 혼자 서 있는 새끼 흑염소 발견. 여기 엄마 아니에요? 자기 그 엄마가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또 자기 자식이 아니면 네. 절대로 젖을 주지 않아요. 자 그 한번 줘보세요. 어미가 없는 새끼 흑염소들은 인공포육으로 사료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은 여기서 같이 염소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아 여기 사장 형이에요. 형이라고요? 네. 아니 저기 요 밑에 사는데 네. 여기 이제 가끔 올라오죠. 아 가끔 와서 젖이나 주고 그러시는구나. 우유나 주고. 이게 나를 살려주는 거니까. 흑염소가 살렸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 대장암 수술했어요, 내가.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요. 2009년 대장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3개월 동안 받은 항암 치료. 기억이 딸리지 않아 채식만 먹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약이라고 그러니까 채식을 먹었죠. 머리 썼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신정수는 3저 4고식품이라고 불리는 만큼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은 적고 반면에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철분, 비타민은 풍부해서 아주 좋은 보양식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육류 중에서는 드물게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후조리라든지 병 후에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때 농장으로 들어오는 수상한 차 한 대. 분양을 해갖고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아니, 잘생긴 분을 골라주세요. 잘생긴 분, 잘생긴 분. 흑염소를 무사히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 불을 잡으세요, 불을. 예. 잡았네요. 예, 예, 예. 자, 얘는 새끼가 있고 해서 분양이 불가능하고요. 좀 작은 걸 갖고 가셔야 분양 받으시는 분도 좋고 이제 그렇거든요. 아유, 그거 진작 얘기해 주시죠. 튼실한 놈으로. 아, 요게 이제 순놈이에요. 근데 얌전해요, 이렇게. 예, 얌전하고 이래야 이제 처음이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가자. 아유, 가자. 여기 가자. 뭐야, 너는? 편안한 경원 씨, 정욱 씨 품에 안겨 새로운 주인을 만나러 나온 흑염소들. 이렇게 해발 500m에서 자연 방목으로 흑염소를 키운 지 10년. 이들은 농장이 안정되어 흑염소 분양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서 잘 키우세요. 얼른, 예, 예. 얼른 키우시고 또 사러 오세요. 야, 근데 두 마리 팔아. 몇 마리나 나가요? 저렇게 한 달에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가고. 저번에도 더 됐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한 번씩은 다 꿈꿨던 그런 생활이죠. 이것이 이제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신경 쓰는 거 없고 마음 하나는 편해요. 욕심 안 생기고. 나가자. 오, 나가자. 나가자! 얘들아,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를 안 해. 들어가자! 몰라.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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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로 산으로 나가자. 얼른 나가자! 해발 500m 산을 자유로이 뛰어노는 흑염소들. 뭘 찾아먹는 거예요, 지금? 네, 낙엽. 낙엽! 떨어지는 낙엽을 먹죠. 아. 이야, 근데 정말 열심히 찾아 나선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버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애들 내놓으면 오늘 들어올지, 내일 들어올지, 그 시간이 올지. 2, 3일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겨울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침이면 늦어도 들어와요. 아침이면요? 가끔씩 애들이. 네, 늘어서도 올 수 있고. 높은 산과 절벽에서 생활하는 흑염소 고유의 습성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으며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의 잎, 줄기, 싹, 열매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 약용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은 지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산으로 가봤는데 우리도 뭔가 일탈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 이 계절에 네. 아주 그 좋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마당에 가시면. 마당에 예. 저 위에는 이제 그 검은 거지만 여기는 투명한 거예요. 아니 근데 자 이거 보셨죠? 네? 아니 뭐? 뭐예요 여기? 이게 바로 고르쇠 나무라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나무에다가 뭐 꼬매놓은 거예요? 예, 예, 예. 나무에서 불이 나와요? 예, 나무에서. 고르쇠 나무잖아. 예. 고르쇠 나무. 고르쇠. 고르쇠? 예, 예. 나무한테 얻어먹는 좋은 거.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늘 얻어먹을 만해. 네. 예, 자 한 잔 한번 드려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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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맑아! 이거 뭐인데? 완전 사이다인데? 이거 뭐지? 이거 완샷 하세요. 완샷 해야 돼요? 예.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완샷 해요.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와, 뭐요? 물이 달짝지근.
아, 그럼요. 예. 가장 시큰하고 아주 향기가 싹 나는데. 자, 스무지. 오, 설탕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설탕 들어간 게 아니다가. 이렇게 그 마당에 나무가 있어서 물을 받아먹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닐 겁니다. 와, 됐다 자랑하시는 거네. 아, 예. 하실만 해, 그치? 예, 그러니까. 강이 들어가서 그런가? 약간 올라? 네, 그렇게 좋아하시고 싶어. 그럼 맛있는 것도 드릴게요. 하루 종일 흑염소 농장 일을 도와준 두 남자를 위한 특별한 보양 음식. 가마솥에 흑염소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후 벌나무, 마늘, 오각피, 뽕나무, 당귀, 백태까지 첨가한 뒤 정성으로 48시간 푹 끓여주면 암치료를 극복한 흑염소 사골곰탕. 흑염소는 예로부터 왕실에서도 즐겨 먹던 요리로 특히 조선시대 60세까지 장수한 숙종의 보양식으로 유명하죠. 숙종은 검은콩, 또 검은깨, 오골계, 흑염소 등과 같은 블랙푸드를 즐겼는데 한 2시간 정도 푹 고아서 그 고기와 국물까지 다 먹었다고 전해지죠. 곰탕 국물을 낸 고기는 수육으로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지방과 살이 적당하게 배합된 목살, 가슴살, 갈비살은 수육과 전골로 예전부터 상에 자주 올랐다고 합니다.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지는 고기의 식감 때문에 한 번 맛보면 또다시 찾게 된다는 흑염소 고기. 기력 회복의 1등 공신, 흑염소 수육. 네. 우와! 네. 야. 그 지금 이게 지금 염소 고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흑염소. 예, 이거를 이제 주물럭으로 한 거죠. 양념해서. 주물럭 숯불구이. 예, 그렇죠. 방목을 시킨 거라 네. 네, 기름기가 없어서 이 굴 때 타지 않게끔 잘 구워야 돼요. 오. 아, 네. 염기가 올라올 때마다 냄새가 확 올라오네. 흑염소 고기는 인체에 필요한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E 등을 함유하고 있어 보양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음식, 숯불 흑염소 양념구이까지 영양만점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드디어 검은 보석. 검은 보석. 야. 스스로는 진짜 그냥 뭐 빼딱 말르고 어지러워서 막 혼자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괜찮아. 네, 이 그래서... 곰탕을 먹고. 와. 진짜 친구인데. 아, 우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네, 되게 고소하고. 삼저사고라고요. 네.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오염인,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 아, 이렇게 그 영양이 그 많은. 네. 아유, 지방이에요. 예, 고기도 한번 그 드셔보세요. 네. 고기도. 예. 아, 이게 배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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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배바지. 배바지. 한 맞게. 안 질겨요? 예, 안 질기죠? 이게 부드러워요. 예. 진짜 부드러운 육포. 그러니까 육포 이렇게. 아, 이게 결이. 아, 구운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야. 예, 수육하고 아마 맛이 또 틀릴 겁니다. 예, 주물럭 구운 거. 와, 국물! 진짜 맛있는데? 하고, 달콤하고. 네, 말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갔을 때, 그때는 양보 없이 먹어야 돼요. 흑염소를 키우시잖아요. 아버님께는 이 흑염소가 어떤 의미이신지. 나를 참 윤택하게 해주고, 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더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아버님 어떠세요? 저도 뭐 그냥 몸이 아프다가 네. 다 났으니 얼마나 즐거워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생성화 났다네. 눈치가 있거든 염소 고기를 먹어라. 아이고야 이쁘라. 나랑 같이 살자 이제부터. 뽀뽀. 뽀뽀. 이상한 아직 뽀뽀.